라스베가스 북쪽으로 1시간 운전 거리인 브레의 계곡은 그 이름에서 정열적인 색채를 예감할 수 있습니다. 브레의 계곡은 기원전 300년 전부터 아나사지 푸에블로 원주민들의 정착지였으며 공원 곳곳에 그림 문자들을 통해 그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메마른 기후답게 나무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사막성 식물들이 많이 자랍니다. 그래도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각종 파충류와 토끼, 스컹크, 여우, 코요테, 큰뿔 산양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 나절에 메스킷 콩을 뜯어먹는 산양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듯 하지만 붉은 바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브레의 계곡은 각종 볼거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틀 이상 여유를 가지고 둘러보면 좋지만 시간적 제한으로 몇 군데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다음 장소들을 추천합니다. 15번 프리웨이에서 서쪽 입구로 들어서서 제일 먼저 알치락과 인디언들의 상형 문자가 있는 아틀랏 바위를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므로 이곳을 먼저 둘러보면 좋습니다. 좀 더 들어가 방문자 센터 뒤편으로 공원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White Domes Road를 따라 올라가면 멋진 랜드스케이프가 펼쳐집니다. 먼저 마우스탱 트레일을 둘러보시길 권합니다. 서부 시대에 마우스란 별명을 가진 원주민이 백인을 살해한 후 이곳에 숨어 지내면서 바위 속에 갇힌 물로 연명했다는 곳입니다. 왕복 0.75마일로 약 30분 정도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가는 길목에 바위에 그려진 수많은 인디언 상형 문자를 볼 수 있는데 약 4000년 전부터 그려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White Domes Road를 계속 올라가서 만나는 Fire Wave입니다. 주차장에서 왕복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만 너무 멋진 곳이어서 꼭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커다란 바위산을 바라보며 걷다가 회색 바위에 붉은색으로 헤어르치는 문양으로 둘러진 바위를 만납니다. 그 모양새가 신비롭고 고상하여 커다란 도자기를 보는 듯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White Dome Road를 끝까지 들어가면 주차장 앞에 인상적인 거대한 회색 바위돔이 방문객들을 맞아줍니다. 이곳에서는 버트 랭캐스터, 리 마빈, 로버트 테일러 주연의 1960년작 더 프로페셔널의 영화가 촬영되었는데 그 세트장의 일부가 남아있어 방문하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영화 촬영 장소 이후에 폭이 좁은 슬랏 캐년 그리고 진기한 형상의 바위들이 나타나는데 이를 구경한 후 원을 그리면서 주차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외에도 공원 동쪽으로 가면서 피크닉 테이블이 준비된 칠자매 바위란 좋은 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CSC 청년들이 만든 캐빈 자리도 볼만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쪽 입구에서 코끼리 바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치형의 바위인데 몸집이 크고 코가 길게 뻗은 코끼리를 완전히 빼닮았습니다. 공원에는 아늑하고도 깨끗한 캠핑장이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에 샤워도 갖춰져 있어 아주 편합니다. 이곳 공원은 사막 기후인 만큼 여름철에는 120도를 웃돌다가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공원을 방문하는 시기는 봄, 가을이 가장 좋습니다. 이 외에 동쪽 입구로 나와 167번 국도를 따라 레이크 미드, 후버댐 등을 돌아보는 여정도 아주 좋습니다.